오늘은 두 번째 레전드를 만나는 날입니다. 저는 이분의 이름을 보고 제 자신에게 더블 체크를 했습니다. 정말 나오냐? 정말 나오냐? 누구시길래? 나올 수는 있는데 정말 승부를 하느냐? 왜요? 이분이. 이분이. 퇴가. 은퇴가. 31년 됐습니다. 30년? 어우, 30년 어려워. 국대는 국대다 두 번째 레전드 공개입니다. 두 번째 종목. 아, 종목도 궁금해. 와! 아, 시리 설마! 힘의 씨름에서 뭐 기술의 씨름으로 바꾼 게임 체인저였다. 이야! 게임 와, 체인저. 와, 대단하지. 너무 멋있다. 이 체급 석권에 2세대 석권이라고 하는 금자탑을 쌓은 천하장사입니다. 이분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로써 이만기 장사는. 와, 이만기 쌤. 저 또한 이만기 천하장사를 보고 씨름을 시작한 이만기 키즈 세대이기 때문에 이만기처럼 되고 싶다. 스포츠 재밌어야 돼. 재미없으면 안 봐요. 그때 시청률이 뭐 6-7% 이상 막 갔을 때니까. 아, 67% 났네, 진짜. 67%! 9시 뉴스는 이 중계 방송이 끝난 다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뉴스를 미뤘어? 이만기 장사는 결국 이만기 장사로서 이만기 장사는 천하장사에 오르면서. 우와. 와, 이분을 여기서 만나다니. 대단하신 분이야. 섭외 진짜. 대박. 자, 우리 레전드 이만기 선수가 선수 다시 씨름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와. 요즘 예능도 많이 하시고 방송 많이 하셔서 운동은 전혀 안 하시고 몸 만들기 쉽지 않은데. 왜요? 쉽지 않은데. 자, 대한민국 최초의 천하장사 씨름계 유일무이 원탑 이만기 선수. 와. 천하장사 만세! 천하장사 영광입니다. 손이 완전 부셔. 아니 지금 손이 너무 아팠어요. 악력이 대단하시네. 아, 악력 없어요. 아니 지금 일부러 기선제압 하려고 꽉 잡으신 것 같은데. 우리 기선제압 옆에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누가 잡았어? 아유, 아팠어. 그렇게 약해졌어.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씨름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웃고 웃었던 전 천하장사 이만기입니다. 야, 야 진짜 저 어찌 보면 저 같은 종목의 선배님 같습니다. 저도 저도 국대는 아니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래도 태극기를 달고 나가서 국민들에게 매주 같은 얘기 할 거예요. 같은 대표님이야. 아니, 같이 자꾸 엎어 올라 그러지 마. 같은 계열이 같은 계열.